총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정현욱 후보는 반윤 후보인가라며 정 후보가 동아일보 시절 윤 대통령에 대해 많은 비판 칼럼을 쓴 것을 볼 때 대통령을 지킬 진짜 보수 후보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윤석열은 선거 초보, 윤 대통령의 인사 성적표는 최하위 등의 정 후보 칼럼 문구도 인용했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이런 칼럼들을 보면 정 후보는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는 가짜 보수, 대통령을 흔들 후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과 싸우고 윤 대통령을 지킬 후보는 오직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는 장 후보와 보수의 미래를 위해 선대위원장을 수락하시라며 장 후보의 사퇴를 통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장해찬 후보의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수영 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점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을 때이고 그것이 장 후보가 열망하는 보수의 승리를 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보수 진영 후보 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이쪽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뭐 본투표 전에 뭐 장해찬 후보가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두 배 노력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로서는 뭐 의석 하나 물론 차이겠지만은 전체 부산에 미치는 효과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오늘 내일 남은 시간 전격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미 사전투표가 끝난 데다 본투표 용지에도 두 후보의 이름이 인쇄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두 후보 모두 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 수영구의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장해찬 후보의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수영구민들이 결국 한쪽으로 표를 몰아줄 거라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후보가 자연스럽게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표 쏠림이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일화 논의 이전에 장 후보의 선택은 마지막 본투표까지 저는 용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영구에선 별도의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어제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 일할 부산 수영구의 후보는 정현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해찬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해찬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고향을 지켜내고 승리의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며 완주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표 분산을 기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수영구에서 첫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수영구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수영구를 찾아 유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장해찬 후보가 법인카드 의혹을 해명하라며 난입해 양측 지지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수영구. 이번 총선에서 3파전 구도 속에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의 막말 논란에 따른 공천 취소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8%,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31.1%,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8.2%로 나타났습니다. 유 후보와 장 후보 간 사이 7.6%포인트, 3명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장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 전 수영구에서 양자 대결이 치러지던 당시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장 후보가 54.2%로 유 후보보다 무려 23.3%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지난 1일과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의뢰해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